날씨 좋다. 밖에 햇빛도 있고, 운동장을, 토요일 아니잖아? 금요일이잖아? 아, 안 돼. 유치원 가기 싫은데. 운동장 가서 놀고 싶은데. 줄리안, 잘 잤어? 일어났네? 아, 네, 엄마. 아픈 척 해야 되겠다. 엄마, 나 아픈 것 같아요. 열도 있는 것 같고. 아, 어떡해. 몸이 안 좋아요, 엄마. 유치원에 못갈것 같아요. 너 괜찮니? 이리 와봐. 줄리안, 열 없는데?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? 너 지금 유치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지? 아, 아니에요, 엄마. 변명이나 하고 말이야. 거짓말을 하고 있네, 지금. 어떡하지? 아, 안 되겠어. 두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. 안 되겠다. 침대에서 내려가다가 발목 부서진 척 해야겠어. 엄마, 엄마, 도와주세요. 아, 아야. 아이고. 아, 발이야. 엄마, 발목이 너무 아파요.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야, 너 괜찮니, 줄리안? 엄마, 너무 아파요.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. 줄리안, 일단 보자. 아이고, 안 되겠다. 지금 응급실에 바로 가야 될것 같아. 빨리 가자. 어디가 아프니? 아, 엄마, 여기 너무 아파요. 아, 어떡해. 아유, 너 발목 부서진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얼른 응급실로 가자. 아, 알겠어요. 엄마, 차로 바로 제가 가 있을게요. 줄리안, 너왜 이렇게 잘 걷니? 아, 그게? 아, 너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지? 안 되겠어. 너 지금 빨리 유치원 가자. 엄마, 학교 가기 싫은데. 에휴, 내려가서 너 아침 만들 테니까 어서 와서 먹어라. 알겠니? 네. 아, 유치원 가기 싫은데.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? 좋은 생각이 났어. 엄마, 그래, 줄리안. 엄마, 전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에 가야지 이제 유치원에 갈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. 뭐라고? 전 벌써 똑똑하기도 하고, 뭐, 덧셈, 뺄셈, 뭐, 다할수 있고, 책도 읽을 수 있으니까,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가야겠어요. 그래? 그래. 그럼 내가 이걸 물어볼게. 1 더하기 1은 뭐니? 응? 하나 더하기 하나는, 11이요. 11이요. 맞죠? 아니거든, 줄리안? 하지만 기회를 한번더 주지. 그럼 2 더하기 3은 뭐니? 2 더하기 3? 2 더하기 3? 3이요. 아, 3이 더 크니까 3이에요, 3. 저 이제 유치원 안 가도 돼요.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된다고요. 줄리안, 안 돼. 넌 아직 준비가 안 된단다. 유치원에 가야 되겠어. 안 돼. 아, 진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. 아빠,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우리 둘만 얘기해야 돼요. 그래, 뭔데, 줄리안? 아, 그게 저 유치원 가기 싫거든요. 엄마가 맨날 유치원에 데리러 오고 막 그러는데 좀 가기 싫어요. 그러니까 저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? 응?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. 줄리안, 다 들리거든? 아빠한테 거짓말 하지 말거라. 엄마, 유치원 가기 싫단 말이에요. 아, 안 되네. 어떡하지? 안 되겠다. 그러면은, 선생님이 나한테 못되게 군다고 해야겠어. 엄마, 도와주세요. 자기야, 나 갔다 올게. 줄리안 좀 어떻게 해봐. 아, 자기 지금 가? 어쩔 수 없어. 가야지. 엄마, 도와주세요, 엄마. 엄마, 지금, 침대 밑에 괴물 있어요. 그래서 유치원 가면은 다시 온대요. 근데 유치원 안 가고 여기 있으면 괴물이 이제 다시 안 온대요. 저기 있어요, 저기. 줄리안, 말도 안 돼. 그런 말 하지 마. 침대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. 엄마. 줄리안 스미스, 너 오늘 유치원 가야 돼. 이제 더 이상은 술 쓰지 말고.
깨부리지 말거라. 뭐, 창의적인 거는 엄마가 인정을 해주겠어. 그렇지만 계속 깨를 부리면 안 된단다.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? 엄마, 근데 진짜 유치원 가기 싫어요.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저보고 바닥에 앉으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안 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기 싫다고요. 정말이니, 줄리안?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. 절대 그러면 안 되지. 학생들을 똑같이 대해야지. 세상에, 아니,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잖아.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봐야겠어. 엄마, 저 전화하지 마세요. 저 전화는 하는 건좀 그런데. 전화하지 마세요. 줄리안, 그럼 거짓말한 거지? 선생님이 너한테 잘해주는 거 맞지? 네, 엄마. 진짜 가기 싫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생각이, 좋은 생각이 났어. 이번엔 잘 되겠지? 엄마,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요. 오늘 유치원이 불이 나가지고, 네, 유치원에 불이 나서 오늘 안 한대요. 그러니까 오늘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라고? 불이 났다고? 그러면 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겠다. 아빠 소방관이잖니. 다들 괜찮다니? 안 되겠다. 경찰에도 전화해야 되겠어. 엄마, 굳이 전화 안 해도 돼요. 이제 전화 안 해도 돼요. 이제 괜찮대요. 그러니까 오늘 학교가 없으니까 전안 가도 되는 거죠? 줄리안, 너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가기 싫은 거니? 그래, 그럼 오늘 학교 가지 마라. 하지만 엄마랑 쿠킹 클래스 가야 돼. 가서 요리 배워야 된다. 알겠지? 쿠킹 클래스요? 엄마, 나 유치원 갔다 올게요. 안녕. 쿠킹 클럽 진짜 싫어. 아유,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네.